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한 수많은 신, 천왕, 마왕, 그리고 산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수행자들의 보리심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서약합니다. 특히 신들과 귀신들은 수행자들이 안전하게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말하고 나니까 이 말을 다 끝내니까 여러 이제 금강이나 범아이나 제석천왕이나 여러 귀신들이 부처님께 맹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틀림없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능엄두를 지송하는 사람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신장들이 등장해서 맹서를 말합니다. 이 말을 말하기를 마치니까 그 회 중에 한량없는 백천 금강 역사들이 일시에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저희들이 마땅히 성심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와 같이 보리를 닦는 자를 보호하겠나이다. 능엄주를 능엄경을 독송하고 이 삼매를 닦고 능엄주를 치송하는 사람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활용팔부들이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또 범천왕과 범왕이라서 태계천왕이 다 범왕이죠. 범왕과 아울러 하늘의 제석과 육계천이죠. 또 사천왕, 사천대왕들이 사대천왕이죠. 동서남북 사천왕 등이 또한 불전에서 동시에 예배를 하고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꼭 틀림없이 이와 같이 닦아 배우는 착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마땅히 있는 것을 살펴서 해도 되고 틀림없이 그런 닦아 배우는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성으로 보호하여 지성으로 그 사람들을 잘 보살펴가지고 보호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생의 소작이 일생에 하는 바 여러가지 일들이 소원대로 되도록 원과 같이 하겠나이다. 여기는 이제 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 등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팔부에 여러 귀신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량없는 약차 대장과 야차가 아니라 약차입니다. 모든 나찰 귀신을 통솔하는 왕과 부단나 귀신들을 통솔한 부단나 왕과 구반다 귀신 왕과 희사차 왕과 왕은 다 통수들이죠. 빛나 야가 모든 귀왕들과 또 여러 귀신 우두머리들이 이 숫자입니다. 수 장수 숫자 국가의 것이 저 대장 위에 원수라고 하는 숫자죠. 스승사자에다 이거 한획이 없는 자죠. 잘못하면 스승사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승사자가 아니고 숫자요. 수 이런 대장보다 더 높은 게 도원수, 원수라고 하는 자. 이원수는 다르죠. 발음은 똑같죠. 이건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건 대장이고 이사자와는 다르죠. 이사자는 스승사자고 요가 없애야 돼.
그런 규수들이 또한 불전에 합장하고 정례하고 말하기를 저희들도 또한 서원을 하되 이 사람을 능엄주를 잘 지송하고 삼매를 닦고 하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잘 지녀서 그 사람의 보리심으로 하여금 속히 원만을 얻게 하겠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보호할 의무를 가진 거죠. 임무를 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천자, 월천자, 모든 바람, 구름 모두 그런 귀신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량 없는 일월천자, 일천자와 월천자, 태양신이나 또는 달것이 월신이나 풍사, 풍사는 바람 맡은 귀신입니다. 운사는 우사는 비를 맡은 귀신이고 운사는 구름 귀신이고 뇌사는 우레 번개치는 그 우레를 맡은 귀신들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저 천웅이 환웅이 환웅이 풍백 우사를 데리고 뭐 3,000명 데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가지고 천부인 3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이 나오죠. 이게 다 불교의 그 말과 같은 말들이죠. 모두 그 천신들이라 모두 귀신들. 아울러 전백 등과 전백이라는 번개불 그 번개불 치는 번개를 맡은 귀신들이요. 연세 순간과 1년에 그 해마다 순찰하는 그런 선악동자처럼 순찰을 하는 사자들이요. 염나나 저승의 염나나 또는 사천왕 부하들이 해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는 대순이라고 해봐도 뭐 대순도 되는 그런 거지 뭐 대순진리 크게 한번 순찰한다고 해가지고 대순이라고 그랬죠. 강징산이 그것도 무슨 진리라고 모두 교수들이 연구하고 굉장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인지가 낮아서 그런 종교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사이비 종교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정법 이 정교보다도 연세 순간과 또는 모든 별의 건숙들이 별의 성군들이죠. 태을 성군 모두 북두 칠성 모두 28수 성관들 별 맡은 귀신들이죠. 그분들이 또한 이 회중에 능엄 회중에 모였다가 이 말을 듣고서 부처님 발에 다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도 또한 이 수행하는 사람을 잘 보호하여 도량을 알립해서 무소회를 얻게 하겠나이다. 두려운 바가 없도록 공포가 없도록 잘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일직사자 월직사자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연세 순간 모두 그러한 종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신 바다의 해신 모두 그런 귀신들이 또 나옵니다. 부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니까 천주나 또는 여러 신장들이나 여러 것이 칠성 산신 뭐 바다 귀신들 전부가 다 나와서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다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다 부처님께 구하는 거죠. 다시 한량 없는 산의 귀신, 바다의 귀신, 일체 토지신, 또 물과 육지, 허공에 다니는 공행, 공행이라서는 허공신이죠. 허공에 그러니까 육해공, 응? 육해공이죠. 육지는 육군 그 육과 같고 수는 바다와 같은 거죠. 공행은 바로 허공이죠. 그런 만물의 정기와 만물의 나무에도 정기가 있고 저런 돌에도 바위에도 정기가 있고 정기랑은 귀신입니다. 그 요정이나 귀신들을 정기라고 해요. 귀신 기자요.
화엄경에 보면 주약신, 주주신, 뭐 주림신, 주풍신, 주화신, 뭐 주해신 다 나오죠. 바다와 물과 바람과 모든 나무와 숲과 돌과 저런 그걸 봤던 귀신들. 이런 거 보면 꼭 불교가 다신교 같죠. 많은 신들이 다 나오니까. 불교는 광범위해서 다신이고 일신이고 또는 인간이고 또는 불보살이고 다 포괄한 법이 불법 아니요. 아울러 바람 귀신 풍신 왕과 무색계 천인들이 또 열애 앞에서 동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희들도 또한 이 수행하는 사람을 잘 보호하여 보리를 얻어 이루게 하여 영원히 마사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마사 때문에 모두 그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보호를 하지요. 마사, 마구니, 호사 다마라고 돌을 닦는데 마가 많지 않아요? 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천상에 천마도 있고, 귀신에 귀마도 있고, 요마도 있고, 뭐, 오운마도 있고, 번뇌마도 있고, 여러 가지 마가 많지 않아요? 그때 또 84,000 나유타 항하사 구지 금강양왕 보살들이 대회 중에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저희들 무리의 닦은 바 공업으로서 오랫동안 보리를 이룰 것이로되 도를 이루어서 열반을 징득할 정도가 된다 말이죠. 금강양왕 보살들은 그러나 저희들은 열반을 취하지 않고 열반에 들지를 않고 항상 이 주문을 따라서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을 따라다녀서 말세의 삼마지를 닦는 바르게 수행하는 자들을 구호하겠나이다. 구원하고 잘 보호를 하겠습니다. 금강양왕 지금 보살이 말한 겁니다. 그 전에 능엄주를 연설할 때 금강양왕 보살이 뭐 산을 떠받치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죠. 바로 그 보살이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서 정경을 구하는 사람이 정경이 바로 삼매 아니요? 삼매를 구하는 바른 정을 얻으려고 하는 구하는 사람이 만약에 도량에 있거나 그 밖에 경행을 하거나 경행이라서는 탐보를 하는 거죠. 내지 허튼한 마음으로 출하게 유의할지라도 산심이라고 할 때는 뭐 능엄주를 지송하지 않고 그냥 허튼 수작하는 것처럼 예? 허튼 마음으로 저런 마을에 돌아다니는 거죠. 마을에 돌아다닌다 해도 저희들 도중들이 항상 마땅히 따라다녀서 이 사람을 시위하여 이 사람을 모시고 잘 보호를 해서 비록 마왕 대자재천으로 하여금 그 방편을 구하려고 하여도 방패랑 기회를 노리는 거죠. 마구니가 마술을 뻗치려고 아무리 안간 힘을 쓴다 해도 마침내 얻지 못하게 하겠으며 마왕이나 대자재천들이 그 마술을 뻗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말이죠. 모든 작은 귀신들은 이 착한 사람 능엄주를 지송하고 삼매를 닦는 착한 사람의 거리에 10류순 밖에 멀리 떨어지게 가겠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빨리 박해 가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 먼 거리에서 지켜보도록. 10류순 밖으로 이제 떠나가게 하겠다. 그 말이죠. 얼씬도 못하게, 가까이 못하게.
불도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지요. 물도 가까이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물과 불이 화를 크게 일으킨다 해도 멀리 있으면 괜찮지요. 불도 아무리 뜨거워도 멀리 있으면 안 타지 않아요? 귀신들이 나쁜 놈들이 있더라도 먼 곳에 있는 것은 괜찮지요. 저 발심을 하여 선 닦기를 좋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저란 말은 귀신들이나 마왕들이 발심해 가지고 이 불법의 선정을 닦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외해 놓고 그 밖에는 얼씬도 못하게 가까이 못 가게 이렇게 잘 단속을 하겠습니다 말이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악마와 및 마구니의 근속이 와서 이 착한 사람을 침뇨하고자 하거든. 이 착한 사람은 능엄주를 지송하고 순응엄 삼매를 닦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침범하거나 침략해서 침해를 하거나 또는 요란 말은 요란하게 그 시끄럽게 소요를 피우는 거죠. 괴롭히는 거라요. 괴롭히려고 하거든. 제가 이 보배 방맹이로 금강제죠. 금강제 방맹이로 그 머리를 처부수되 머리를 박살을 뗀다면 초전 박살을 해요. 마치 가루같이 만들어요. 여지없이 막 부셔버리면 가루가 되죠. 다른 데는 저 법화경에는 법화경이나 파량경에는 미진이란 말은 안 나오죠. 항상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바가 원대로 원과 같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인도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초칠, 이칠, 삼칠, 사칠 모두 다 칠로 계산하는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파작 칠분이라 머리가 쪼개서 일곱 조각이 나도록 만든다고 머리 하나가 박살되어서 일곱 조각이 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하게 미진같이 미진과 같이 가루를 만들어 본단 말이야. 가루. 떡가루처럼. 마구니가 참 함부로 덤비다가 이게 금강장 보살로 우리들한테 박살 나지. 그까지 개선자 다 이제 끝났지, 이제. 능엄주 공덕도 다 끝나고 삼마제를 말한 것도 이제 삼마제 법문이 다 끝났어요. 삼마제를 말하여 묘심에 의지해서 일문 침입하는 것 그 끝났어요. 사마타 과목도 끝났고 능엄경에 사마타에 대해서 처음에 말했죠. 이것도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마제도 끝났죠. 삼마제는 지금 이근원통 말했죠. 이근원통과 또는 능엄주 지송하는 거. 이 다음 부처사는 이제 천나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천나에 대해서.